그런 상황이 있어.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 거야.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네 자재를 또 엄청 싸놔. 자기네 작업하려고. 아, 그러면은 토스 싸움이.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사를 못 하는 거 지게차를 다 옮겨놔요. 다 옮겨. 내가 그래서 지게차 운전을 배운 거야. 짜증나가지고. 그걸 옮겨야 되니까. 왜냐면 우리 작업자들이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이 그거를 치우면서 할 수는 없어. 이 사람들 그거 치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해? 내가 지게차 운전할 줄 아니까. 남는 인력이 해야지. 그게 나야. 가지고 지게차로 거기 있는 거를 옮겨서 옆에다가 팔레트를 다 떠놓고 다 떠놓은 다음에 작업하고 작업 여기가 끝나면 지금 벌써 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지게차로 이걸 다시 그 위치로 갖다 놓고 이 짓을 매일 합니다. 매일 해요. 매일 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큰 건설 현장은 공정들마다 스케줄 조율하는 게 제일 큰 일. 그래야 서로 피해도 없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마찰 없이 끝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정 회의를 하고 왜냐면 이제 큰 대기업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모든 공정들이 다 겹쳐 있단 말이에요. 수십 개의 공정들이. 그래서 타 공정들과 협의를 엄청 잘 이뤄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뿜칠을 해야 되는데 뭐 배관 이제 설비 팀이 여기를 먼저 쳐놔 버리면 우리가 이제 일거리가 작업을 못 하든지 일거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거 칠무치면 안 되거든. 얘네가 이미 이제 작업을 끝내놓은 아파트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. 배관. 근데 우리는 아무데도 없는 면에다가 뿌리면 보양 작업을 안 해도 돼요. 그냥 뿌리면 된단 말이야. 근데 이 얘네가 이제 공정이 이제 스케줄이 미스가 나가지고 먼저 달아놔버린 거, 다 설치를 해버린 거, 천장에다. 그러면 이 높이가 막 4m, 5m 이런데 천장 높이가 거기를 렌탈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 작업자가 보양 작업만 며칠을 해야 된다고. 그거를 다 그 마스킹 테이프로 다 쌓아야 되는 거야. 전부 다. 이게 수백 미터, 수천 미터 이 배관이. 그렇게 해서. 그러면 이제 바가지 집어 던지고 싸움 나는 거야. 현장 부장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. 그래서. 아, 그 각자 공정 그 부장들끼리 분명히 공정회의에서 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정회의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이제 스케줄 조율을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치. 근데 그거를 어기고 이 우리 앞에 공정. 보통은 우리가 설비랑 많이 부딪혀요. 설비. 전기랑 설비랑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. 띠라고. 아니 그 이쪽에서는 보양하고 하라고. 그러면 그 품,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누가 줄 거냐 이거지. 그럼 그럴 때 중재하는 분이 백수영 형님이셨나요? 그럴 때 이제 현장 소장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청업체 현장 소장들이고 공정별 현장 소장이 있고 그 뭐 GS건설이면 GS건설 현장 소장이 있다고. 대빵. 대장. 아, 그분이 중재를 나서는구나.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파이트 하든지. 이기는 놈이 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요.